안녕하세요. 전기 자격증이 필요한 수학만 공부하는 전투수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학 포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복수수네요. 27단원 하기 전에 26단원 오랜만에 한번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3승 곱하기 2의 5승 2의 3승 3승 2의 마이너스 2승 이거 다 푸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곱하기는 지수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2의 8승 괄호는 안에 있는 거 곱해줘야 돼요. 2, 3 곱하기 3 3, 3, 9 2의 9승이 되겠네요.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2승분의 1이랍니다. 7의 0승은 1이죠. 지금 전 단원에 배웠던 내용 다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V제곱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를 제곱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뭘까요? 답은 모두 다 제곱을 해줘야 돼요. 모두 다. 모두 다 제곱을 해줘야 돼서 V4승 코사인은 제곱됐죠?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를 제곱을 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로 씁니다. 이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사인 세타 제곱으로 잘못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저희가 드디어 복소수 개념까지 왔네요. 복소수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숫자의 개념입니다. 복소수는 무엇을 포함하느냐? 실수하고 허수를 포함합니다. 실수, 허수. 그리고 또 실수는 뭐가 있냐면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배웠지만 이렇게 수가 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유리수는 뭐냐?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들 2, 뭐 3분의 2 이런 것들이 유리수예요.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0.777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리수는요. 루트 3 이렇게 루트로 표현되는 것을 말해요. 파이 같은 것들, 파이 3.14159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허수는요, 오늘 배울 개념인데 J. 실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허수라는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허수라는 개념은 왜 만들어졌냐? X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제곱하면 1이 될까요? 그것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1을 두 번 곱해보세요. 그럼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요?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 성립하고 1의 제곱도 1이 성립하고 그래서 x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거를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리얼 넘버. 그래서 실수는 1, 마이너스 1, 유리수도 포함 2분의 3, 2분의 7 이런 것들을 다 실수라고 하는데 이제 허수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수학자나 과학자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건 없을까? 어떤 것을 제곱하면 늘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를 만들어야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똑똑해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플러스 2는 원래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될까? 마이너스 1 되는 게 없어요. 실수에서는. 그래서 실수의 개념 바깥에서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허수. Imaginary number. 가상의 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들어낸 수다. 자연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의 수, imaginary number, 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이거 표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가 있다. 실수 중에선 유리수,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또 유리수에는 자연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정리해 둡시다. 저희는 그래도 이제 수학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전기기사 공부하는 대학생들 수준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저희 전투수학 내용만 확실하게 하시면은 대학생들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거라서 이제 수학 모른다 하면 안 돼요. 대학생들보다 필요한 전기에 대한 수학을 더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을 제곱하면은 음수가 되는 것을 찾아보자. 저희 제곱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루트를 씌워줍니다. 루트를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씌워주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여기에 전체 루트 씌우면은 여기에 풀마가 붙습니다. 풀마가 왜 붙냐? x제곱은 3, x제곱은 9 하면은 이거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9로 바뀌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마이너스 3 제곱해도 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마로 써줘야지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 루트 1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표현하자. 실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J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 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J는 J하고 마이너스 J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아냅니다. 여긴 I라고 썼지만 저희는 J라고 할 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왜 J라고 쓰냐? 우리는 전류를 전기전자공학에서는 전류를 I라고 쓰고 전압을 V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라고 쓰면 이게 허수인지 전류인지 헷갈리니까 전기전자공학에서는 J라고 씁니다. 허수를 J라고 쓴다. 이 점을 알아두세요. I라고 쓴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J라고 많이 쓰니까 이 점을 알아두세요.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과학자나 수학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냈는데 마이너스 루트 1을 J라고 하기로 결정했다. 이거를 허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1, J는 허수입니다. 이제 복수수 한번 해볼게요. 실수도 복소수예요. 실수 플러스 허수. 이것도 복소수예요. 허수만 있는 것도 복소수입니다. 이걸 다 복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소수는 Z로 많이 쓰이고요. 이런 꼴로 많이 써요. X 플러스 JY.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A 플러스 JY.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 쪽을 허수부라고 하고요. 여기를 실수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3 플러스 J5. 실수는 뭐고 허수는 뭐죠? 실수는 3, 허수는 J 곱하기 5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허수입니다. J5는 허수, 이거를 실수분은 3, 허수분은 J5, J5를 다 쓰는 게 아니라 5만 씁니다. 실수부랑 허수부 말할 때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J5는 이거는 허수. 말이 좀 어렵죠? 실수부, 허수부.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J7을 해봅시다. 이건 실수부는 몇이고 허수부는 몇일까요? 실수부는 없잖아요. 0. 허수부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되시겠나요?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실수부는 3, 허수부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들이에요. 1 플러스 2, i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j2라고 씁시다. 1 더하기 j2는 실수부는 1, 허수부는 2, 3은 실수부는 3, 허수부는 0. 순허수 5i는 0 플러스 5i로 쓸 수 있으니까 허수부는 5고 실수부는 0이다. 순허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순허수는 순전히 허수로만 이루어진 수를 말해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 J7도 순허수죠. 허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소수가 같을 조건 3 플러스 J5랑 같은 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J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값하고 Y값을 정할 때는 아까 전에 봤듯이 실수랑 허수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3은 그대로 실수부로 오고 허수는 그대로 허수로 옵니다. 그래서
x랑 y 값은 3 플러스 j 5. x는 3, y는 5. 실수는 실수고 허수는 허수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만약 이런 공식이 있다면 a 플러스 bi, c는 di라고 하면은 a는 c, b는 d다 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두 복소수가 같다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가 0이라면 둘 다 0이란 뜻입니다. a는 0, b는 0. 여기서 i는 j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차피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0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7이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7은 저희가 무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7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j로 바꿀 수 있죠. j 루트 7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4 곱하기 루트 3으로 할 수 있겠죠. 12는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4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j로 바뀌고 이거는 루트를 뚫고 나오죠.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루트 뚫고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전기하고 수학은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거예요. 루트 4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2 루트 3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곱꼴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나와버린다. 이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켤레 복소수 3 플러스 bi, 3 플러스 j6이라고 해봅시다.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라. 바꾸세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하면은 허수 앞에 있는 플러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는 어떤 식으로 쓰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위에 짝대기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3-j6이라고 하면 됩니다.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실수 앞에 있는 부호는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3-j6의 켤레 복소수는 3 플러스 j6입니다. 여기 부분을 바꿔줍니다. 여기 부분을 바꿔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7 더하기 j6은 켤레 복소수 7-j6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나요? 아, 혹시 모르니까 어떤 데는 j라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i라고 해볼게요. 3 플러스 6i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켤레 복소수 뭐예요? 3 마이너스 6i가 되겠죠. 허수 앞에 부호를 바꾼다. i나 j나 표현만 그런 거지 둘 다 허수입니다. 그리고 6i의 켤레 복소수는요? 6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6i. 이건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또 3의 켤레 복소수,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3 써주면 돼요. 실수 부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1번 풀겠습니다. 1번과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 제어공학 파트입니다. s 플러스 2, s 제곱 플러스 1, 이거는 gs네요. 이렇게 괄호되어 있으면은 s가 변하는 수인 함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s는 막 변할 수 있어요. s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극점과 0점을 구하는데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여기에 0이 되어야 되는데 s는 마이너스 2가 되지만 0점은 항상 무한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한대가 암묵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점. 그리고 s제곱 플러스 1,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극점이죠. 극점, 분모가 0이 되는 점, 이거는 지금 제어공학하고 있습니다. s제곱 플러스 1은 0, 이제는 수학이죠. s제곱은 마이너스 1, 루트 루트 좌변 우변에 하면은 s는 루트 마이너스 1, 틀렸습니다. 왜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기 때문에 풀마를 붙여줘야 됩니다. 극점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라서 답은 풀마 J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 부분을 풀마로 바꿔주세요. 좀만 더 정리해 볼게요.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점하고 무한대입니다.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점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무한대는 종종 생략이 되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는 점만 표기할 때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x제곱은 9. 이거의 답은 3만 되는 게 아니에요. 3은 9가 되겠죠. 그런데 제곱에서 풀어줄 때는 x값은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이너스 3. 해보세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9가 되잖아요. 그래서 x값을 풀어줄 때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마 3이라고 합니다. x제곱 16은요. 풀마 4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x제곱이 7이다. 그러면은 x는 풀마 루트 7이 됩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40 플러스 J30이에요. 이걸 E라고 하는데 복수 전력을 계산하면은 복수 전력 딱 봐도 복수수와 관련된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복수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이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 뭐지 짝대기? 오타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켤레복수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압 E의 켤레복수수는 뭐예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E를 그대로 써주고 여기 위에 짝대기 있죠? 짝대기 뭐죠? 켤레복수수 허수 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짝대기도 없어집니다. 40-J3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40-J30으로 넣어준 거예요. 바뀌니까요. 그래도 허수의 계산 한번 해보죠. 여기 보니까 40-J30 30J10 계산을 해보면요. 저희 분배법칙 배웠잖아요. 이제 진짜 많이 배웠네요. 지금 수학 중에서 사실 전기기사에 많이 나오는 수학이 엄청 어려운 수학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다면 거의 80% 알아들으실 거예요. 유리수, 무리수, 복수수 진짜 많이 했어요. 사인, 코사인도 했고 원, 정말 해야 될 건 진짜 많이 다 했어요. 좀 남았긴 했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뒷부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 60, 70%는 다 했어요. 계산해 볼게요. 분배법칙 1번, 2번, 3번, 4번 40, 30 곱하면은 1200 그리고 40 곱하기 J10은 400J가 되겠죠. J400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J30 곱하기 30은 마이너스 J900 그리고 뒷부분 마이너스 J제곱 J 두 번 곱했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번째니까 지금 마이너스 J 그리고 J제곱 그리고 30 곱하기 10은 300이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루트 마이너스 1은 J예요. J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J제곱은 플러스 1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였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J500이 되겠네요. 그리고 1200 계산하면은 1200 더하기 300은 1500 마이너스 J500은 그대로 마이너스 J50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 역률을 물어봤네요. 역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지금 이게 전력이에요. 1500하고 마이너스 J500이 이건 전기전자공학입니다. 1500은 이렇게 가로축 1500 이거는 유효전력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J50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500만큼 같다. 지금 코사인 세타를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빗변분의 밑변 여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빗변 여기서 뭘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빗변 길이 구하는 공식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니까 위에는 밑변이죠. 1500 이렇게 하면 답이 0.949입니다 여기서 500 부분 1500으로 바꿔주세요.